제구조, 기말 재홍품 평가, 요거 평가하는 겁니다. 기말 이제 남아있는 이거 재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평가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겁니다. 이랬을 때, 보세요. 만약에 기초에 10개가 있었고, 그죠? 10개가 있었는데, 요 중에서 만약에 만들었다, 그죠? 제조. 만드는 거죠, 그죠? 제품.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제품이 됐다, 그죠? 이렇게 만들었다. 기말에 남아있는 몇 개죠? 3개 남아있죠? 요게 만약에 10원짜리입니다, 그죠? 100원이죠? 그럼 이거 3개 얼마고 하면 10원짜리니까 30원이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게 기초에 넘어간 데다 이번에 또 투입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투입한 거뭐 착수수량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착수수량 40개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단가가 예를 들어서 12원이었다? 그럼 480원 되죠? 그죠? 예, 이렇게. 지금 단가가 다른 게두 개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30개를 만들었다. 몇개 남아 있습니까? 20개 남아. 요거 얼마고? 이래 물어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요 단가가 다르죠. 그죠? 그요 20개가 요거 10개, 요거 10개 남아 있는지, 요거 20개 남아 있는지 알수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우리가 이걸 어떤 자 가정하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이런 말을 씁니다. 선입선출법 이렇게 요건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선입선출법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는 후입선출법을 한 경우에,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에서는 뭐 평균법이다 하는데 뭐 이동총일 구분 안 합니다. 한두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평균법 그냥 해랍니다. 물론 구분하면 뭐 이동평균법 총할 수 있겠죠, 그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정한데, 그럼 기업에서는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어느 걸 선택 마음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는데 한번 선택하면 계속 같은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항상 선택은 자유.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성을 유지한다, 그죠? 뭐 선입으로 한다면 보세요. 요게 먼저 들어왔잖아. 이게 나중 들어왔죠. 요게 먼저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갔다, 그죠? 우리가 공장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것은 말하면 완성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완성, 그죠? 그래서 요게 먼저 완성된 걸 보는 거, 요게 먼저 완성된 걸 보는 거는 후입. 요거 평균하면 평균법. 이해됩니까? 예, 다시. 선입선출을 하는 거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갔다. 공장에서 나갔다는 거는 완성됐다는 말이잖아. 그죠? 완성. 그렇죠? 그래서 요 10개가 먼저 완성되고 요 40개 중에 20개가 완성됐단 말이죠. 그럼 요 남아있는 20개는 요거 남아있다. 그죠? 얼마짜리가? 12원짜리가. 그럼 결국 얼마? 20개 12원이니까 240원씩 남아있다. 그죠? 후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후입하면 요 40개가 먼저 완성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요 20개라는 거는 요 10개와 요 10개 남아있잖아. 요 10개는 100원, 요 120원, 220원 되겠지. 그죠? 그럼 평균법은 요걸 평균하면 되죠. 그죠? 50개, 요거 더하면 580원이죠. 단가 평균되는 얼마? 5105, 5105, 11.6원 나오네. 그죠? 요 50개 중에 선이 완성되었으니까 20개가 남아, 요거 남아있다. 그죠? 그러면은 20개가 232원째 남아있네. 평균 단가 남아있으니까.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후입은 우리 회계원리에서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우리는 요두 가지죠. 그죠? 두 가지. 그런데
원리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원리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갔다, 뭐 이런 거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은 재무회계 우리가 상품 할 때 공부했죠, 그죠? 예, 상품 재고구 할 때, 예, 했던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원리는 아시겠고,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거 구하는 게 이제 이 시험 문제거든요. 예, 구해봐라 하는 게. 그런데, 여기 뭐 나오나 이러면은, 이게 이제 구분되죠. 여기서는 이제 1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걸 구하는 건데, 이렇게. 요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로비 있죠, 그죠? 요걸 이제 제로비라 하고, 이 제로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이거는 모두 그 말하자면 가공할 때 들어간 비용이잖아, 그죠? 이걸 묶어서 우리가 가공비라 잃어버립니다. 제로비와 가공비, 이런 식으로. 알겠죠?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비는 따로 구하고 나머지는 금액이 안 크니까 묶어서 그냥 가공비, 가공비라 표현합니다. 노무비와 경비 이런 걸 묶어서 우리가 가공비라 하죠. 왜? 재료를 가공해서 제품 만들잖아. 그죠? 그걸 가공비 또는 전환 원가다 이런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기초에 재료비와 가공비가 구분되고 여기서도 재료비가 구분되고 여기도 재료비 가공비 따로 구하라 이랍니다.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 구하라 이라면은 지금 요래 하나를 보면은 간단한데 이게 나눠지 버리면은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원리는 요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거 구할 때는 공식을 이용하자.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니까. 알겠죠? 공식 처음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평균법 공식 하나 할게. 평균법 초당 완말말 요래서 기말 구하자. 아시죠? 초당 완말말 기초 재고 단기 제조 비용 곱하기 완성 수량 기말 수량분의 기말 수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입 선출법 요거는 먼저 도랑이 먼저 나갔다 그죠? 그럼 요게 먼저 나갔겠죠? 완성되었다 없다. 단기 곱하기 초는 없다 그죠? 당 곱하기 완성 수량 플러스 말 분의 말 똑같이 하고 초가 없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서도 초수를 빼버려요. 마이너 초. 요게 선입 공식이다.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평균법은 초당 완말말 초당 완말말 요거는 수량입니다. 수량 요거는 금액 기초와 단기 제조 비용 요거는 수량 요거 금액 요거는 수량 선입은 말하면은 먼저 돌아간 게 먼저 나갔다 이게 나가버렸어요. 나갔다는 완성됐다고 그죠? 기초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기에다 받죠. 바로 알겠죠? 단기 제조 비용에다가 예. 곱하기 완말초 알았죠? 초 빼준다 이렇게 예 요게 선입이다. 요게 항상 이제 완성됐다 보니까 알겠죠? 요건 없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계산된다. 알겠죠? 요게 선입 선출법 알았죠? 그죠? 예. 자, 이번에 예,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그 여기다 이제 직접 한번 우리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아, 보세요. 요걸 그대로 한번 해 볼까요? 기초가 얼마죠? 100원이죠. 단기가 얼마죠? 480원이죠. 그죠? 곱하기 완수는 몇 개? 30개죠. 기말 20개죠. 20개. 예. 요거 하면은 232가 나옵니다. 결국 같잖아. 그죠? 선입해 볼까요? 단기 제조비용 얼마죠? 480 곱하기 완수는 몇 개? 30개. 말수는 얼마? 20분의 20. 기초 몇 개? 10개. 요거 4분의 240 나오잖아. 선입 240. 똑같죠, 그죠?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앞으로 저하고 할 때는 물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험 계산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인데 그 답에 접근하는 길이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답은 하나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한 가지만 이해하시고 그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 저한테 강의 들으시니까 제가 쓰는 방법만 하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에 또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 그죠? 또 여러분들, 그죠? 예. 다른 사이트 가보면은, 이제 회계원리 강의 하시는 분 있겠죠. 그죠? 그분이 또 강의하면 또 약간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알겠죠? 어느 방법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제 방법이 좋다, 나쁘다, 그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어느 방법이나 하나만 아시면 된다, 이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회계원리를 저한테 이제 듣고자 했으면은, 이대로 제 그냥 강의 쭉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죠? 괜히 하시다가 또저 사이트 가보고, 이 사이트 가보고 하지 마세요. 가면은 헷갈립니다. 답은 하나인데, 이 방법, 저 방법. 왜 보면, 들어보면은, 그 순간에 좀 쉽다 싶은데, 시간이 지나서 그걸 갖다 문제에다가 정식을 하면은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강의 듣기 시작했으면은, 회계원리는 저한테 시작했으면 저한테서 끝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저는 이대로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대로 해서. 그러면 실제 한번 우리가 이제 원리 이해했으니까 그 문제 한번 실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월말 정부 구해보는 방법이죠. 그죠? 기말 정부 구하는 건데 교재 제가 문제를 잠깐 찾아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예, 제가 한번 볼게요. 예, 565페이지. 565쪽에 5번 문제를 기본 문제로 하나 딱 해서 기본 문제다. 아시겠죠? 그죠? 요 제가 페이지를 다 적어 드렸습니다. 알겠죠? 그 여러분들 페이지 요 따라 가지고 나머지는 또 연습했던 문제 동그라미 지나죠? 그죠? 그 문제만 자꾸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죠. 원리. 아하, 이건 이래서 이렇게 풀이하면 되고 또요 원리, 요 말의 흐름, 요 이론을 가지고 문제 이렇게 문제화했구나. 객관식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거기 딱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다른 문제 보면 딱또 눈에 들어옵니다. 알겠죠? 예. 그 5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 원가, 가공비를 말합니다.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료가 다음과 같다. 평균법 도그라미 치시고 평균법을 사용할 경우에 월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가 얼마고 재료비 얼마고 직접 재료 얼마 같은 말입니다. 그죠? 공손품은 없다. 공손품이라는 것은 파손품을 말합니다. 재료비가 얼마고 묻죠, 그죠? 그 평균법에서 재료비 얼마고 묻습니다. 월말에 남아있는 재료비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월말에 남아있는 재료비 얼마고 기말 재고품 재료. 그럼 요거 기말에 남아있는 재료비 얼마고 요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지금 보니까 이걸 구분했다, 그죠? 재료비 얼마고 그럼 또 가공비 얼마인지 알아보면은. 이게 전체가 뭐가 될까요? 기말 재고품 전체 금액이잖아. 원가. 그죠?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아시죠? 네. 대입하겠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문제 보면서 저랑 같이 합니다. 초 찾으세요. 초 제로비 찾아보세요. 초 제로비 24만 원. 단기 제로비입니다. 그죠? 단기 제로비 얼마? 74만 원. 그렇죠? 곱하기. 완성 수량. 자, 그 완성 수량을 보니까 월 초에 800개가 있었고, 당월 착수를 2000개였습니다. 월 말에 미완성품이 400개다. 그죠? 그러면 초에 800개가 있었고, 이번에 착수 수량이 2000개, 2800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2800개 중에서 월 말에 남아있는 게 400개 남아있다는 거는 몇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2400개 만들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월말 정후에 400개죠. 예, 400개입니다. 그죠? 기말에 지금 월말 기말 정후에 지금 400개입니다. 400개인데 자, 옆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25% 한게 있네. 그죠? 25%
25%만 해라 말입니까? 그럼 100개네. 100개. 그럼 지금 완성도가 25%죠. 자, 현재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400개가 공장 안에 지금 400개가 있는데 이 400개가 그중에 25% 정도가 완성됐다 이 말이죠. 25%. 그러면은 25%만 하면은 100개잖아. 100개. 100개로 해야 되느냐? 400개 하면 여기 갈등이 생기죠. 그죠? 갈등.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제조 착수시 전부 투입됐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100%로 간주하자. 다 들어갔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제조 착수시에 전부 투입도 하고 들랑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100% 생각해버린다. 이거 무시하다. 무시하고 100%. 몇 개? 400개.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또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 나오면 요거는 완성도로, 주어진 완성도로 환산하세요. 다시, 제조 차후에 전부 투입해서 무조건 몇 프로? 100%. 100% 안자고,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하거나, 또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하거든라, 완성도로 해라. 완성도로 하면 요거를 해라. 이 말, 요거. 몇 개? 100개. 아시죠? 그죠? 반드시 문제에서 이런 제시어가 주어집니다. 우리 회계원리 시험에서는 100% 주어집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뭐 회계학 시험에 가면은 이게 어떨 때는 좀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로 제로비는 주로 이쪽입니다. 가공비는 이쪽. 아시겠죠? 그죠? 제로는 원래 다 이어주고 제조할 때 만들 제로 있잖아. 그죠? 한 달 만들 제로 있으면 다 이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미리 다 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들어 두 달 동안에 만들 재료를 다 이어줬다면은 월급을 그러면은 두 달치를 한 번에 주는 거 아니잖아. 월급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가온비는 결국 말하면은 완성도에 따라서 나눠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성과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구분한다. 아셨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재료비죠. 그죠? 그러면 문제 다시 돌아옵니다. 5번 문제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원재료, 재료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몇 프로? 100%. 그럼 몇 개를 하자? 400개. 그래서 월마다 400개다. 끝났습니다. 답. 그럼 여기 얼마? 2800분의 400이니까 7분의 1이네. 계산하면 얼마죠? 14만 원 나왔다. 이렇게. 정답. 답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그러면은 평균법에 의한 뭐도 구해본다? 가공비도 구해보자. 가공비. 가공비 구해봅니다. 자, 초가공비. 자, 찾으세요. 기초공비가 얼마죠? 3만원. 단기공비 얼마? 예, 47만원. 그렇죠? 곱하기. 완성 수량은 몇 개? 2400개입니다. 그죠? 말 수량. 자, 이번에 가공비를 구합니다. 잘 들으세요. 가공비. 자, 위에서 다시 보세요. 두 번째 줄 다시 봅니다. 가공원가, 가공비를 말합니다.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뭘 하라? 완성도로 해라 그랬습니다. 25% 환산해라. 400개, 25% 몇 개? 100개. 요거는 몇 개 한다? 100개. 말은 100분의 100. 이렇게. 그럼 2500분의 100이니까 25분의 1이다. 그죠? 그럼 2만원. 그럼 이제 묻는 말이 재료비 얼마냐? 14만원. 가공비 얼마냐? 2만원. 월말 제품 원가 전체 얼마냐? 16만원. 아셨죠? 그렇지만 우리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봅니다. 선입선출법. 아셨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선입선출법에 의한 이제
월말 재료비 한번 구해보자. 아셨죠? 자, 그대로 대입합니다. 단기 재료비가 그게 얼마죠? 74만원. 여기에다가 곱하기. 됐죠? 완성 수량 몇 개? 2,400개. 그렇죠? 말 수량은 몇 개? 400개. 여기는 빼기 뭐가 있다? 초가 있네. 초 수량 몇 개? 이거는 100%니까, 그죠? 초는 몇 개? 800개. 오, 다 끝났다. 그죠? 이렇게. 아셨죠? 예. 얼마 나오죠? 5일은 5, 542, 542, 5840. 14만 8천 원. 그죠? 예, 끝났어. 이번에 가공비. 그대로 대비인 겁니다. 자, 단기 가공비가 얼마죠? 찾으세요. 가공비 얼마. 예, 거기 보니까 가공비가 얼마 나와 있죠? 47만 원이죠. 4,9 곱하기. 자, 곱하기 해서. 완성 수량은 마찬가지 몇 개? 2,400개. 자, 가공비는 월말은 완성을 해야 되죠. 그죠? 월말 수량 25% 몇 개? 400개 25%니까 100개. 100개. 분해 100개. 마이너스 초 보세요. 초가 지금 800개인데 완성도가 25%죠. 800개 25% 몇 개? 200개. 여기 200개 들어간다. 그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25, 23분의 1이네. 그죠? 약 2만. 딱 안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선입 선출비에 의한 재료비 얼마냐? 14만 8천 원. 공비 얼마냐? 2만 원. 원가 얼마냐? 16만 8천 원입니다. 그죠?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요 부분 있죠? 그죠? 요거, 요 분모. 요 분모를 뭐라 하느냐? 완성품 환산수량이라 합니다. 환산수량. 줄여서 우리가 환산량. 이렇게. 요거 분모수량. 아셨죠? 선입의 분모 수량을 뭐라 한다? 완성품 환산 수량입니다. 알았죠? 환산 수량. 예. 그래서 요걸 분모 수량을 뭐라 부른다? 완성품 환산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완성 환산 몇 개? 2,800개. 요거는 몇 개? 2,500개. 공비는 2,500개다. 그죠? 요거는 몇 개? 2,000개. 요거 몇 개? 2,300개. 물어보는 거는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2,800개. 공비는 몇 개? 2,100개. 아, 2,500개. 선입 선출에 의한 재료비 몇 개고 하면은 요거 몇 개? 2,000개. 선입에 의한 공비는 몇 개고 하면 얼마? 2,300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모 수량을 뭐라 한다? 완성품 환산 수량. 두 가지 알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월말 재료 구하는 거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번 563쪽에 1번 한번 볼까요?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기말 정후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재료비 공비 구분 없네. 그럼 더 간단하지 뭐. 그죠? 이렇게 문의하면 더 간단하다. 그죠? 일단은 선입 선출법. 그거 보니까 진척도에 따라 소비된다 그랬죠. 진척도, 완성도, 완성도에 한다 그러면 완성도를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진행에 따라 소비된다. 완성도를 하라 말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대입할게요. 이거 바로 대입합니다. 단기 제조비 얼마? 210만 원. 그렇죠? 곱하기 완 완성 수량 몇 개입니까? 2,300개. 플러스 말 몇 개죠? 말이 몇 개입니까? 200개인데 지금 진척도에 따라 소비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200개 50% 몇 개? 100개. 말은 100개 분의 100개 하고 나서 마이너스 기초. 그죠? 기초 수량 몇 개입니까? 500개죠? 완성도 몇 프로? 80%. 500개 80%인가 몇 개? 400개. 이렇게. 아시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얼마 나옵니까? 요게 2,000분의 100이니까 20분의 1이다. 그죠? 예. 얼마?
105 이게 나오겠네요. 그죠? 10만 5천 원 나옵니까? 예, 정답. 맞습니까? 예. 맞네. 그죠? 10만 5천 원 정답. 하시겠죠? 그죠? 다음 이번에 예, 4번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4번. 4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4번 한번 보세요. 4번 문제. 한번 읽어 한번 봅시다. 4번. 4번 문제 보니까 예, 무슨 법이죠? 평균법이네. 얘는 마찬가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제로비 곱비 구분된 문제가 더 복잡죠. 그죠? 약간 그죠? 나눠줘야 되니까. 제로가 구분 없는 건 더 쉽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런 모양 문제. 초당 완말만 알면 답을 구할 수 있잖아. 그죠? 4번 문제 볼게요. 평균법 그래서 바로 1호입니다. 자, 초당 나왔잖아. 그죠? 초가 얼마죠? 기초 70만 원. 당이 얼마죠? 당기 제조 비용 260만 원. 곱하기 완. 완성수량 몇 개? 예, 천 개 나와 있네. 말수량 몇 개? 자, 아래 보니까 제로는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제로는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 건 뭐라 한다? 완성도를 해야 되잖아요. 완성도. 그러면 완성도니까 기말은 200개의 완성도가 50%니까 몇 개? 100개. 분의 100개. 답이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30만 나오겠네요. 그죠? 정답. 30만 원이다. 합수겠습니까? 예. 그 이때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습니까? 완성품 환산량. 요걸 뭐라 부른다? 완성품 환산량. 하시겠죠? 예. 그러면은 월말 정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딱 끝나 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 보세요. 기타 나와 있잖아. 그죠? 요 기타에는 최근에 이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이거 나옵니다. 고조점법 하고 그리고 결합원가 배분. 네, 이게 두 개 나오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원래는 이제 이 고조점법하고 요거는 막 뒤로 미루어도 관계없는데 문제풀이할 때 말씀드려도 되는데 막 요거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고조점법이죠. 그죠? 고조점법. 요거는 바로 문제를 보면서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고조점법을 잠깐 문제가 좀 찾아드릴게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은 514쪽. 514쪽입니다. 514쪽 한번 볼게요. 보세요. 514쪽. 찾았습니까? 이 숫자가 딱 안 떨어지네요. 약간 복잡했네요. 그죠? 안 떨어져서. 뭐냐 하면은, 문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기본 문제 한번 보세요. 자료 다 안 갔다. 그죠? 그거 보면 7월 달부터 12월 달에 자료가 나와 있죠. 그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 달, 내년 1월 달에 예상되는 제조 간접이 발생해요. 이 제조 간접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노무비가 얼만지, 뭐, 경비가 얼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제조 간접을 했는데, 아무튼, 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자료를 가지고, 다음 달 1월 달에 예상치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알아보는데,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고저점법이죠. 그죠? 고저 요거 차이를 가지고 알아본다. 고저가 뭘까요? 높을 고자잖아. 그중에 제일 높았던 거. 고 몇월 달입니까? 제일 높았던 게 예, 9월 달이네. 그죠? 16,000개 만들 때 9월 달에 돈이 얼마? 184,800 들어갔죠. 우리가 할 때 금액 큰 쪽을 위에 분모로 하세요. 분자에다가 이건 이제 수량
우리 뭐 조업도라 이랍니다. 그죠? 조업도라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저 낮은 거. 제일 낮을 때가 몇 달이죠? 11일 달이네. 그죠? 8천 개를 만들 때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118400 들어갔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이거 차이를 가지고 원가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고저전법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죠? 그럼 이게 얼마 나오죠? 예, 분자는 분모는 지금 8천이네. 그죠? 분자는 얼마죠? 184 합니까? 400 하고 65 나오네. 그죠? 이게 딱 안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게 아, 그 위에 문제를 하다 보니까 숫자 위에 뭐 딱 안 떨어지네. 그죠? 66 나왔네. 예. 그죠? 이제 66,400이니까 아, 그죠? 이 차라리 아, 이걸 막 좀 고칠까요? 6천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 고치가 안 된다. 이 고치가 안 되고. 어. 이렇게 막 고치든가. 에. 어, 그것도 안 돼. 제가 잘못 고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에, 64,000이니까 120800을 할게요. 이거 좀 고쳤습니다. 120800. 예. 왜냐면은 거기에 딱 안 떨어지니까 숫자 제가 계산하기 쉽도록 이런 좀 숫자 고쳐 봤습니다. 예. 그 뭐 문제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한번 열어 나오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분모는 8,000이고 분자는 얼마죠? 예, 이러면은 얼마나 64,000 나오죠. 그죠? 나눠 주니까 8은 나오잖아. 8. 딱 떨어지죠. 그죠? 아, 한 개 안 돼. 8원이다 이 말이야. 한 개 8원. 다만 좀 차이 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리만 하면 되니까. 그죠? 아시겠죠? 요 문제를 뭐 하다 보니까 좀 숫자가 약간 예, 복잡해져서 제가 그렇습니다. 시험이 나와서 열어 나옵니다. 딱 떨어집니다. 한 개 만드는데 8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게 평균 단가 8회. 다음 달에 예상되는 게 몇 개죠? 그 2번 한번 보세요. 13,000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한 개 만드는데 8회라면은 13,000개라면 얼마죠? 104,000 나오죠? 요거 우리는 변동비라 이랍니다. 한 개 만드는데 8원, 두 개 만들면은 그죠? 16원 이런 거 우리가 변동비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가라는 거는 변동비와 고정비 요거는 다시 우리가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비와 고정비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물건 만들 때 순수한 원가를 변동비라 하고 집세를 우리가 고정비다 이렇게 하면 집세 같은 걸 고정비라 하죠. 그죠? 요걸 이제 찾으면 답이 끝나는데 잘 보세요. 한 개 만드는데 8회입니다. 그죠? 8회인데 8,000개를 만들면은 88이 얼마죠? 64,000회이죠. 그 64,000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 들어갔잖아. 더 많이 들어갔죠. 그죠? 실제는. 그러면 차이가 얼마 생겼습니까? 12만원에서 빼니까 56,800원. 이걸 우리는 고정비로 보는 겁니다. 이거 담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 한 개에 8원, 16,000개라면은 128,000원이잖아. 그죠? 128,000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 들어갔으면 이 차이가 18만원 빼니까 56,800원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 요거 더한 게 얼마? 160,800 나오죠. 요걸 우리는 원가. 다음 달에 예상되는 원가로 보는. 이렇게 계산한 거 우리가 고저전법이라 하는 겁니다. 자, 원리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제일 높았던 거와 낮았던 거 차이를 가지고 다음 달에 13,000개 예상됩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한 변동비고 요 8은 가지고 88이 64, 요 차이 있죠? 요 우리가 고정비로 본다. 고정비. 요거 합계 금액이 다음 달에 예상되는 우리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계산한 거 우리는 고저전법이라 하는 겁니다. 고저전법. 아셨죠? 그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529쪽. 529쪽을 보세요. 예, 23번 나와 있죠. 그죠? 23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보시니까. 그러면은 6월 달에 예상 생산량이 만 개라면은 추정액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예, 이건 이제 고조정법이니까, 그죠? 제일 높았던 거 보세요. 고를 찾으세요. 얼마? 몇월 달입니까? 제일 많이, 5월 달이네, 그죠? 13,000개를 만들 때, 얼마 들어갔죠? 47만 5천 원 들어갔다, 그죠? 마이너스, 제일 낮았던 거, 2월 달이네, 그죠? 5,000개 만들 때 얼마? 27만 5천 원.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분모는 8,000이죠. 분자는 얼마입니까? 20만 나왔네, 그죠? 요거 나눠주면 얼마? 25원이죠. 아, 한개 25원이다. 한개 25원. 지금 다음 달에 예상되는 건몇 개라 그랬습니까? 만 개. 그러면 돈이 얼마? 25만 원. 이걸 뭐라 부른다? 변동비. 요걸 뭘 찾는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고정비 찾아야 되죠. 그죠? 고정비. 고정비. 알았죠? 고정비는, 보세요. 요 25에다 곱하기 하면 됩니다. 곱하기. 그럼 얼마? 12만 5천 원 나오죠? 15만 5천 원인데 요돈 들어갔잖아요. 요거 차이. 요걸 우리는 고정비라 합니다. 알겠죠? 15만 원. 이 15만 원은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곱해도 마찬가지. 얼마 나오냐 이러면 32만 5천 나오네. 그죠? 곱하기 하면 요거 나오죠. 요거 차이 얼마? 15만 원. 요걸 고정비랑 요거 더하기 합계 얼마 나오죠? 40만 원. 그럼 다음 달에 예상되는 거 얼마? 40만 원. 요래 보는 것이 뭐다? 고저점법. 아셨죠? 고저점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그죠? 고전부터 이해하시겠다. 그죠? 예, 다음에, 이번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냐 하면은, 우리, 예, 요거 말씀해 드릴게요. 요거 결합원가. 요건 이제 나중에 문제할 때 제가 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576쪽. 그 3번 문제 볼게요. 576쪽에 결합원가가 뭐냐? 밀가루 반죽. 우리가 결합원가라는 거는 밀가루 반죽이 지금 완전 뭐냐 하면은 어떤 우리가 요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요거 그죠? 가지고 A라는 물건도 만들어내고 즉 밀가루 반죽 가지고 우리가 빵도 만들고 또는 국수도 만들 수 있죠, 그죠? 했을 때그 원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밀가루 반죽을 갖다가 배분해야 되죠, 그죠? 그걸 우리가 요 밀가루 반죽을 뭐라느냐? 결합원가라 이래 부릅니다. 요걸 우리 결합원가다. 원가.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물건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만들 때 가공비 들어가죠. 그죠? 추가 들어가는 가공비.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얼마에 팔아서 판매 가격 또 판매 시뭐 비용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요래 주어집니다. 요래 주어졌을 때요 결합원가를 배분하면 얼마고 이런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 결합원가라는 건딴게 아니고 밀가루 반죽 가지고 국수 만들 때 만드는 과정하고 또 말하면은 빵을 만드는 과정이 다르죠, 그죠? 그때 또돈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비용이. 그걸 우리 가공비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그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합원가 A와 P를 만들고 있다, 그죠? 문제 보세요. 결합원가는 8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A와 B를 만들죠, 그죠? 예, 그런데 A를 완성하는 데는 가공비가 25,800원 들어가고 B 제품을 만드는 데는 이 없다 그랬습니다. 없고 이 판매 가치는 75,000원, 이걸 판매하면 75,000원, 이게 6만 원 들어간다, 그죠? 또 판매 시에 비용이 각각 구축에 들어간다 그랬죠? 1이 나왔습니다. 그죠? 9년.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보세요. A에 배분될 결합원가 얼마냐? 요게 배분, 요거 나눠줘. 요거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배분하면은. 이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이런 우리가
뭐 공통으로 들어갔다. A라는 B 물건과 B라는 재료를 만드는데 공통 들어간 거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럼 배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요 방법을 기준하는 거는 판매 가격법 또는 판매 가치법. 요요뺀 거, 요거는 손실은 가치법이라 합니다. 요거 뺀 거, 알겠죠? 요거 빼고 요거는 손실은 가치법. 우리 시험에 전부 요 방법만 나왔습니다. 손실은 가치. 요 방법으로 요거 대 요거를 하는 거는 판매 가치법. 여기에서 비용을 뺀 금액 가지고 배분하는 방법은 손실은 가치법. 이 문제도 무슨 법? 손실은 가치법이니까 8만 원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A 대 B를 배분해 주는데 요거 뺀 거. 7만 5천 원 빼면 얼마죠? 빼면 얼마? 5만 5,400원. 그죠? 대. 요거 빼면 얼마죠? 5만 400원. 이렇습니까? 7만원씩 빼면 5만 5,400원인데 6만원에서 9천원 빼니까 5만 400원 나오네. 그죠? 맞습니까? 예. 맞네.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죠? A와 B, A의 판매 가치에다가 이거 빼니까 그죠? 잠깐만. 제가 요걸 하나 빠졌네, 그죠? 손실 가지고 요것도 빼줘야 돼요.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 요게 손실인 거, 요것도 빼주고.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요것만 빼면 안 되고, 요 손실 가치라는 거는 판매 이것도 빼고 다 빼줘야 되죠, 그죠? 예, 가공비도 빼고. 그요 부분이 금액이 달라지겠다, 그죠? 그렇죠? 요거 빼야 되니까 7만 원씩 2만 원 빼고 또 빼니까 얼마나 오죠? 49,600원. 그렇죠. 예, 이래 나오네. 그렇죠. 아셨죠? 예, 다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손실은 가치로 하는 거는 총액에서 요것도 빼줘야 됩니다. 가공비, 비용은 다 뺀다 이 말이죠. 그죠? 요다뺀걸요 판매가에서 요 비용이 있으면 빼줍니다. 요걸 다뺀걸 뭐라 한다? 손실은 가치법. 요걸 안 빼고 요금액만 가지고 하는 거는 무슨 법? 판매가치법이라 합니다. 알겠죠? 손실은 가치법은 판매가에다가 이 들어간 가공비용 또 판매비용 다뺀 거, 그걸 손실은 가치법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8만 원 가지고 이거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더하면 얼마죠? 900이네. 그러면은 A는 8만 원 곱하기 900분의 496. 그죠? 맞습니까? 504, 496. 이 1000인데? 그죠? 496, 504. 맞죠? 그죠? 1000. 얼마 나오죠? 계산을 제가 잘못했습니까? 이게 5만 400원 하고 75,000원, 25,800원. 이게 35,600원이네. 예, 계산 잘못했다. 이거 900 나왔네, 그죠? 900분의 396. 이게 나왔네, 그죠? 그죠? 요 75,000 이거 빼고 빼니까 39,600원입니다. 그래서 900분의 396이다. 그죠? 그럼 요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가지고 곱하고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35,200원. 요거 답은 35,200원. 여기에는 8만씩 빼면 되니까, 그죠? 44,800원 배분되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배분하면 여기 이제 계라원가 배분입니다. 예, 요 계라원가 배분. 예. 여기서는 제가 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세요. 4번. 마찬가지, 그죠? 요, 결합원가 있는데, 4번 문제. 지금, 결합원가가 얼마냐면은, 1,500만 원이죠, 그죠? 요, 1,500만 원 결합원가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투입하여, X 단위를 만들고, Y 단위를 만듭니다, 그죠? 만드는데, 가공비가 A 부분에 800만 원 들어갔고, X에, Y에는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요게 가공비가 들어간 거고, 판매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그 판매 가격은 X는
800단위를 가지고 2만 5천 원에 팔고 잔다, 그죠? 800단위 2만 5천이면 2천만 원이죠? Y는 보세요. Y는 400단위를 생산해서 5만 원, 이것도 2천만 원이네, 그죠? 이래 판답니다. 그럼 지금 문제, 요 결합원가 1,500만 원을 배분한다면은 요게 배분될, X에 배분될 금액이 얼마냐 묻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 보니까 또 무슨 법이라 그랬습니까? 순실은 가치법이다, 그죠? 그러면 요거 판매가서 비용 뺀 거. 그러면은 X 대 Y는 요거 빼니까 얼마? 12. 빼니까 얼마? 8. 12대 8이네, 결과적으로. 또 그냥 빼버리고. 그럼 X에 들어갈 거는 더하면 얼마? 20분의 12. 그죠? 그럼 얼마? 900만 원. 답. Y는 얼마? 600만 원. 요거 묻습니다. 정답 얼마? 900만 원입니다. 그죠? 900만. 요렇게 배부하는 게 바로 결합원가 배부입니다. 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이 밀가루 반죽 가지고 추가공비가 있고 판매가격 비용이 있는데 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부해주는 방법은 판매가치법. 요 판매가에다가 가공비용이나 판매비용을 뺀걸 무슨 법? 순실은 가치법인데 우리 시험에는 한 다섯 분 정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전부 이 방법입니다. 순실은. 그리고 비용 뺀 거다, 그죠? 요뺀 차이를 몇대 몇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배부하면은 요게 35,200원. 요게는 900만 원이 배분됩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우리 원가 회계. 예, 요 원가의 기본이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로넣기. 그 다음, 재산 배부. 그죠? 예정과실 과대과수. 그리고 부문비. 배부하는 건. 기말경품 평균법 초당 완말말 고조정 기타 고조정법과 결합원가 하면 이제 완벽하죠. 이게 원가액이에요. 그럼 이제 원가액의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걸 몇개 팔면은 본전이냐 손익분기점이라 합니다. 본전 분석하는 걸좀 추가해서 표준원가와 전부원가 또 차이 분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